이번 영상은 카메라에 대해서 진짜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분들이나 이미 카메라를 사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정말 카메라의 카자도 모르거나 이제 살려고 처음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보시기 전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저는 입문자분들을 위한 사진, 영상의 정보성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 모든 분들에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지만 질문이 많은 것들이나 한 번씩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메일이나 댓글이나 인스타 DM이나 이런 것들로 답변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아,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질문이 많았던 것들, 총 6가지에 나눠가지고 정말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정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는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있고요. 일체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들을 사게 되면 SD카드는 주지 않습니다.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우선 렌즈 일체형 카메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데요. 바디랑 렌즈가 하나가 되어 있는 바디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니에서는 RX100 시리즈가 똑딱이 카메라고요. 니콘의 쿨픽스 P1000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라이카의 V룩스 5 같은 것들도 다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여기서 단렌즈 일체형 카메라도 리코 GR3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체형 카메라의 장점은 일단 컴팩트하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줌렌즈의 일체형 카메라라면 웬만한 광각, 웬만한 줌이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하나로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화각, 정말 피셔이처럼 넓은 화각이라든지 얕은 심도, F1.2, F1.4 같은 조리개로는 보통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단렌즈를 쓰시면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저는 100%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바디와 렌즈가 따로 되어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일체형 카메라에서 못했던 피셔의 감각이라든지 단렌즈, F1.2 이런 렌즈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내가 원하는 화각대의 렌즈를 사야 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일체형 카메라보다는 더 비쌀 수가 있고요. 보관, 수납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눠지고요. 간혹 카메라를 사게 되면 메모리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옮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 구매입니다. 한 번씩 행사, 세트로 해가지고 뭐 번들 렌즈까지 했고 메모리를 끼워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메모리를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밝은 조리개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50mm F1.8 렌즈를 사려고 하는데요. 고정 조리개라고 하니까 F1.8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밝은 높은 스펙의 조리개가 F1.8이라는 거고 걔도 F2.8, 5.6, 7.1, 8, 11, 16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찌님 렌즈를 샀는데 F8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혹시 렌즈에서 조리개를 조절하는 링이 있는지 카메라에서 뭔가 돌리는 휠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요 손이나 요 손에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돌려보다 보면 F값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조리개는 무조건 F1.8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조리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 공부하기 그리고 최근에 제작을 했던 카메라의 기본 3요소를 필독하시고 두 번, 세 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카메라의 카맥까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이어서 밝은 조리개, 내가 아웃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렌즈를 샀는데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됩니다, 우찌님.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지만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F값이 최대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F 숫자가 낮은 거, 예를 들어서 1.2, 1.4, 1.8, 2.0, 2.8 이렇게 밝은 조리개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사람, 물건이 앞에 있으면 앞에 있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연결해서 세 번째로 앞에 있지만 뒤에 배경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제가 지금 제 뒤에 배경이 한 2m 넘게 있죠. 광각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심도 표현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벽에 붙어서 촬영을 한다면 심도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망원이면 망원일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이 조건들을 조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85mm, f1.4 가까이서 찍고 배경이 멀리 있으면 포커싱이 잘 됩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카메라 안에서도 뭐 와이파이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만 검색해보면 어떻게 연결하는지 다 나올 건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옮겼는데 화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것은 이동하면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건데요. 설정에서 뭐 원본 보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카메라 바디 자체에 선을 연결해도 컴퓨터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려면 메모리 카드 리더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주시면 좋고요. 노트북에 간혹 보면 SD카드의 모양으로 삽입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리더기가 필요 없지만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더기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고 최근에 나온 바디일수록 전선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풍경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조리개는 어떻게 하고 ISO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인물을 찍으려고 하는데 심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경을 찍지만 반풍경일 수도 있고요. 구름이 있는 풍경일 수도 있고요. 햇빛이 정말 강한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F8에다가요. 셔터 속도는 400분의 1초에다가요. ISO 무조건 100으로 찍으십시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의 기본 3요소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다. 상황마다 세팅값은 달라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공부가 필요하다로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아무리 찍어도 흐릿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AF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AF-S가 있고 AF-C가 있어요. S는 단일 초점이에요. 삐빅하면 초점을 잡고 촬영이 되고요. AF-C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에요. 소리는 안 나지만 계속해서 AF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 파나소닉에도 IAF가 지원이 되죠. 눈을 계속 따라오는 거는 AF-C입니다. 그래서 삐빅이라고 소리가 갑자기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AF-C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찍어도 흐릿하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디나 렌즈에 보면 AF/MF라고 있어요. AF는 오토포커스고요. MF는 매뉴얼 포커스입니다. 매뉴얼 포커스는 렌즈 앞에 링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수동으로 초점을 잡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디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렌즈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니면서 어떻게 버튼이 눌려가지고 MF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초점이 여기 앞에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뒤에는 맞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AF로 설정을 바꾸시면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두지 못해가지고 완벽하게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이 영상의 반응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다음에 또 영상 만들어놔야지 하는 질문들은 모아놨다가 6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 30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카메라의 입문을 조금 더 친숙하게 하시길 제가 응원드리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다음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와 친해지기 안녕. 우찌. 조리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셔터 속도란 무엇인가, ISO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고 어떤 상황에 쓰면 되는지, 이것들을 바꿨을 때 결과물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추가로 해서 밝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3요소는 아닌데.